지금 보시는 진영 불타오르네 4시지 방향 프로토스 입선수입니다. 네, 지금 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거 옵초버 인터페이스를 저번에 많이 망친 관계로 지금 오늘은 잘 하셨나요? 지금 테스트도 다 하고 인터페이스도 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괄호 부분 그러니까 클랜 태그 부분에서 약간 버그가 일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글씨가 약간 깨져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이랬는데 알아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 스타크래프트가 3.6으로 패치가 됐고 인터페이스도 패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의 버그를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탐사정이 나갔거든요. 네, 좀 빨리 나갔죠? 원래 보통 아래쪽으로 나가는데 아마 그 보급고로 길을 막는 플레이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그냥 게이트웨이 관문 다음에 연결체를 가져가는 빌드에서는 그냥 배짱을 부린다고 정찰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입 선수는 안전하게 관문 후에 정찰을 가져주는 모습. 네. 그리고 변현우 선수는 네. 네, 좀 다르죠. 사신 아니에요. 네, 일단 사신이 아니고 해병으로 먼저 좀 가스를 세이브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거 아마 닙 선수가 가스 찍어봤으면 알 거거든요. 가스 살짝 누른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병영, 일단 군수공장이 아니라 두 번째 병영입니다. 네. 굉장히 클래식한 빌드를 가져가주는 모습이고요. 일단 닙 선수는 뭐 다른 특이점이 없죠. 일단 무난하게 사도 한 마리를 찍어주고 모선액을 생략하면서 다음 태클을 가져가 주려는 모습이고요. 네. 변현우 선수는 네, 반응로 올려주면서 해병 꾸준히 찍어주고 아마 이제 군수공장에 올라가겠죠. 네. 이거는 거의 흡사 그 저그 전에 많이 이루어지는 빠른 2호류선 마린 무료 빠른 2호류선 마린 드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베네드 선수 그 아마 빠른 스팀 무료선 들리겠죠? 그렇죠. 일단 닙 선수는 로봇공항 시설. 네. 굉장히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네, 모터넥도 찍어줬고요. 지금 사도로 지금 정찰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막았죠? 네, 일단 저런 식으로 심시티를 하면 오! 두 번째 병영이 보였어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 보였나요? 네, 보였어요. 아, 보였네요. 아, 이게 조금만 뒤에 지었거나 아니면 왼쪽에 지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변현우 선수가 약간 놓친 부분이 있네요. 이게 두 번째 병영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빠른 뭐 마인 지뢰드랍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닙 선수는 안전하게 삼관문을 맞춰주면서 황혼회를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무난하죠? 무난합니다. 네. 굉장히 무난하죠, 일단. 네. 보통 프로토스 빌드를 쓰고 있고 원래는 태프전에 거의 원원원 빌드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현우 선수 살짝 이제 다른 빌드를 사용했는데 이미 근데 닙 선수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변현우 선수는 그 양준희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김유진 선수랑 GSL 결승에서는 거의 다 원원원 그 주례 드랍으로 네.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빌드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가 요즘 모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현우 선수 스캔들 탐색에 써서 다 봤어요, 지금. 다 봤어요. 네. 이거 게티스버그가 이렇게 본진이 되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앞마당이 짙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옵저버로 뻔하기 때문에 정찰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 봤죠. 뭐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려선 두 대가 이제 출발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네, 근데 보통보다 스팀팩이 좀 빠르거든요. 일단 지뢰 드랍을 생략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세 번째 멀티로 날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뭐 적절하게 네. 수정탑이 하나 있고 추적자도
전멸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전멸은 네. 아직 안 됐는데 아마 도착하면 네, 딱 되겠죠. 예, 네, 거의 완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근데 변현 선수도 이걸로 뭐 피해를 줄이려고 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압박만 하고 있어요. 감지탑만 네. 잡아주고 네. 이제 나 너 가고 있다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 선수도 예, 그렇게 뭐 짜내고 있진 않아요. 탐사정도 꾸준히 찍어주고 있고 네 대형이 너무 완벽하죠. 일단 그 사도 한 마리로 완벽한 정찰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적절한 일꾼 수를 맞춰주면서도 적절하게 유닛을 가져갈 수 있죠. 네. 이게 변현우 선수의 노림수는 아니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프로토스가 정찰을 못한 상태로 있다가 조금 세 번째 멀티를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다, 아 관측성 끌어준 거 좋고 굉장히 좋아요. 좋죠. 이게 지금 전투방패 업그레이드 완료되면서 아마 의료선 지금 두 개가 지금 날아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공일업도 완료될 거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힘든 타이밍이 아, 될 수도 있거든요. 공일업까지 딱 완료되네요. 자 여기에 많은 힘을 실었죠. 네, 멀티지 위험합니다. 네. 아 지금 5초 남았거든요? 아 이거 모선액 어디 있나요? 모선액이 없죠 일단? 일단 아 강조가 충전 없고요. 일단 파일런 네, 다 날아갑니다. 완료됐죠? 완료됐죠? 딱 지금 어. 아 이거 유닛 조합상 이거 추적자 아 이거 어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네, 있나요? 무리할 필요는 없고 네. 세 번째 멀티 쪽에서 예 탐사정에만 피해만 줘도 그렇죠. 충분히 이득이에요. 어차피 저 추적자 아 추적자 주력으로는 이거를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 이거 너무 큽니다. 변현우 선수 업그레이드도 눌러주지 않고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이게 많은 분들이 그 닙 선수와 변현우 선수의 첫 경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이거 네 아, 번째 우려선으로 어, 네, 네. 이 정도면 거의 경기가 이게 울었어요. 이게 다른 선수도 아니고 변현우 선수 상대로 세 번째 멀티를 아이고 1구 시작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푹 쳤는데 쓰러졌어요. 아 이게 두 번째 의료선까지만 생각하고 네 번째 의료선 그리고 방패 공일업 타이밍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렇죠 닙 선수인 것 같네요. 예, 이게 첫 번째 공격이 진짜 공격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현우 선수. 이게 두 개의 의료선 분량만 견제를 하고 그 네 번째 의료선을 통한 압박이 없었다면은 닙 선수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게. 그 추적자로 충분히 그 견제 병력을 먹을 수 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 이제 예,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 공격이 오지 않으면서 찍어뒀던 추적자가 네. 이제 타이밍이 좀 약해진 타이밍이 있거든요 추적자가 확실히 예, 결과적인 얘기지만은 이게 닙 선수가 좀 알았다면은 추적자를 좀 줄이고 이제 사도 위조의 병력으로 가져갔다라면 이거보단 조금 더 좋은 병력 싸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 예, 예측을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호막 다 빠졌고 아 이게 땅거미 줄여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 해방선까지. 일단 변현우 선수는 이제 세 번째 멀티도 있어요. 아 너무 생생히 돌아가요. 아 너무 생생합니다. 이거는 아 지금 추가 보급도 아무렇지 않게 떨어지고 있고 아직 닙 선수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급해서 지금 중앙 쪽에 있는 멀티를 가져갔거든요. 네. 굉장히 의료선에도 취약하고 해방선에도 취약해서 이게 멀티가 아니에요. 네 지금 불리한 와중에 실수가 겹치는 모습이죠. 팔론도 수정턱도 막혀서 4개를 지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아 지금 이거 본대 병력도 아닌데 지금 걷어내기 어려워요. 굉장히 이거. 손해 많이 봐요 프로토스. 아 이거 아 다 잡지도 못했어요. 네, 아 그리고 변현 선수 입장에서는 굳이 뭐 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뭐 그냥 싸워주기만 했어도 충분히 좋게 바꿔줄 수 있었거든요. 네 보통 공허의 유산에서는 그 프로토스 대 테란전에서 유닛 카운트가 비슷한 상태여야 이제 50대 50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그냥 테란이 50이나 더 많습니다. 네. 아 지금 병력이 많아요. 이제 예, 뭐 나간 병력 의료선만 살려줘도 굉장히 좋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GSL이 그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강력한 선수들이 있는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회에서 그 SOS 선수를 네. 완벽하게 제압하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하고 돌아왔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죠. 닙 선수는 그 북미 소속의 프로토스 선수이고 변현우 선수는 그 제일 센 대회인 GSL을 우승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실력 차는 조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온라인 대회나 WCS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닙 선수가 이렇게 못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변현우 선수의 찌르기가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에 이게 좀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흘러가는 방향이죠. 네. 변현우 선수 근데 중앙에 있는 세 번째 멀티 아직 모르거든요. 방심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병력 조합 자체가 이게 변현우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땅거미 지뢰 내기에 이게 해방선 두기. 지옥이 이거 너무 무물 잡았어요. 변현우 선수. 이거 누가 옆에서 변현우 선수의 그 유닛 조합을 알려주나요? 쥐지. 아 이거 참 일방적이었죠. 이거 이제... 참 이거 참 너무 일방적이어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 그냥 되게 깔끔했죠. 뭐 이렇게 실수 하나 보이지 않았고 저희가 보는 사람 입장인데도 그냥 원사이드하게 원사이드한 경기였어요. 굉장히 이렇게 뭐 선수 소개고 뭐고 막 뭐 궁금해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죠.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선수 누구예요? 뭐 이런 거 뭐 저희가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네. 아 지금 보이시는 증량은 빨간색 테란의 도전자죠. 김기현 선수. 네, 삼성 갤럭시 소속의 김기현 선수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진영 우승자 GSL 우승자 1연승을 달리고 있는 변현우 선수입니다. 네, 변현우 선수도 이제 아무 제가 기억하기로는 2승 총 2승 아니면 3승이기 때문에 이제 랭킹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현우 선수의 정도의 실력이라면 뭐 이진영 선수의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1연승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우승을 했고 게다가 변현우 선수가 굉장히 특이한 게 저희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막 큰 대회를 앞두고 웬만한 온라인 대회 같은 걸 참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전 이번에 결승을 SSL이든 GSL이든 봤는데 저희 이 샤우트 크래프트를 참가한 변현우 선수와 강민수 선수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남들이 보든 뭐 상대방 선수가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이게 저 대회 출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 강민수 선수도 그 한국인 선수 통틀어서 온라인 대회를 가장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강민수 선수는 약간 조금 올림올리그나 아니면 다른 대회는 쉬거든요. 4강전이나 결승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 수준인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요즘에 딱 그 결승을 둘 다 보면서 그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렇지만 변현우 선수는 모든 대회를 다 나옵니다. 모든 대회 나옵니다. 다 자기 돈이란 마인드죠. 그렇죠.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제가 변현우 선수 인터뷰도 읽어봤는데 이게 프로 게이머라면은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다 나가서 일단 뒷경기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그렇죠. 경기에서 원래 보통 선수들 마인드는 이 대회를 나가서 내 빌드가 이제 노출되고 막 그런 걸 굉장히 꺼려하는 선수들이 보통이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물론. 그렇죠. 제가 뭐 캐스파 팀에도 있어봤지만은 캐스파 팀에서는 일단 선택과 집중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죠, 그건 그렇죠.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제가 엑시움을 운영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일단 WCS나 GSL, 뭐 프로리그나 GSTL 이런 큰 대회가 있더라면 온라인 대회에서 빌드나 전략 노출하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 대회를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면에서 전체 변현우 선수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신이 와서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설러버 하나 잃고 이게 같은 빌드인데 그 김기현 선수가 그리고, 막고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수비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 더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이거 좀 조금 뭐 많이 짜증나겠는데요 이거. 지금 벌써 두 개 잡혔는데 굉장히 큰 손해예요. 지금 이거 화염차가 나오려고 하면 한참 걸리고 지금 저 사령부가 완성이 안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네, 변현우 선수는 그 테크에 먼저 힘을 쏟았기 때문에 네. 역시. 이거. 막을 수는 있겠지만. 기세로 그냥. 이거 뭐.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뭐 없어요. 그냥 막. 갖다. 그렇죠. 이게 양준신 해설이 짚어준 대로 이 손해긴 손해입니다. 손해긴 그렇죠. 손해인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무작정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분명히 이제 염차가 나올 타이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현우 선수가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변현우 선수가 최근에 있었던 올림올리그 월장원전에서 결승에서 김기현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을 또 차지했단 말이죠. 그때 스코어가 그때가 아마 3대 1이었나? 1인가 2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래도 김기현 선수도 잘해요. 네. 일단 뭐 나쁘지 않죠. 일단 SCB 한 마리 잡혔지만 그 나머지 그 두 개의 사신과
한 개의 화염차를 깔끔하게 먹어줌으로써 지금 지금 갈리죠? 지금 이거 봤나요? 네, 병력 움직임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 못 봤어요. 변현 소속 못 봤어요 이거. 어? 아 지금 반응 빠르고요. 화염차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손해 보겠는데. 변현 소속이 갈려가지고. 그치 아니에요. 김기현 선수 이거 좋죠? 김기현 선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김기현 선수는 알 겁니다. 왜냐면은 네, 이게 뭔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앞마당이 없는 게 이상하죠. 아무 병력이. 아, 일곱 마리나 잡았어요. 알고 있는데 데뷔 병력이 어디 있죠? 있는데 바이킹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병력 조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같네요. 지금 이제 탱크 한 마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선 같이 봤거든요. 아니 아무래도 그 CI는 잡혔지만 김기현 선수가 놓친 것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아 놓쳤나 보네요 움직임을. 아 이러면은 뭐 똑같이 서로 공격이 잘 들어갔죠. 근데 그 김기현 선수에 비해서 변현우 선수의 병력은 쉽게 네. 정리되지 않는 모습. 아 이것도 컨트롤까지 해주네요. 이거 선수가 이득을 많이 본 게 다 없어졌죠 이 정도면. 없어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제 사이클론도 왔기 때문에. 사이클론 와서 이거 이거 변현우 선수 이런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이게 이미 계산이 다 들어갔나 보네요. 이게 아무래도 거기서 병력이 갈리더라도 내 4 해병과 1 공선 전차가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큽니다. 또 게임 초반에 이거 게임이 터져 버렸네요. 이거 참. GG. 예. 맵이 조금 중복되는 맵이 안 나와서 좋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보이시는 진영은 파란색 테란의 2연승으로 깔끔하게 50만 원을 벌어간 변현우 선수입니다. 무소속이죠? 네, 무소속. 야인. 우리 지금 보시는 진영 허리케인. 이름을 까먹었네요. 남기용 선수. 제가 이 선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잠깐 까먹은 거예요. 잠깐. 거의 양준일 선수랑 스타크래프트 2 같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거의 1세대 아닙니까? 1세대인데 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용 네. 선수, 남기용 선수. 변현우 선수도 1세대예요. 근데 뭐 2년 정도 어디 뭐 사라졌다 왔기 때문에. 잠적기가 있었죠. 예, 네, 잠적기가 있었는데 그 2년 잃어버린 2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남기용 선수 정찰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 파일런서치 아닌가요? 수정 네, 정찰. 수정탑 바로 나왔거든요. 야, 이거 뭐 이거 안진 맞죠 이거? 네. 이거 너 뭐 하는지 알면 나 안 진다는 마인드. 보통 수정탑 정찰은 그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꾼 견제해 주려고 온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테란 입장에선 성과시거든요. 건설 로봇을 계속 하나씩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변현우 선수가 많이 말리네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 나름 성과를 봤죠 이 정도면. 그렇죠. 보통 이게 그 일꾼 견제를 하더라도 이게 초반에 보내는 게 조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선수를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변현우 선수의 실수를 유도하게 되면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일단 빌드도 다 확인했고 그 일꾼도 한 5마리 뭉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 수리하는 것도 돈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돈이 들어가는 그거라서 원래 보통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저렇게 살짝만 견제만 해주고 이제 빼기 마련인데 남기웅 선수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피해를 주려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이득을 봤어요. 네. 그리고 남기웅 선수가 보통 이게 수정탑 정찰을 하면은 이렇게 빌드가 조금씩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예. 연결체를 안 가져가고 나비 효과로 느려집니다 이게. 네. 인공 제어서부터 올리고 연결체까지 가져주는 모습. 짜임새 있는 빌드 오더입니다 현재까지. 네. 그리고 꼼꼼하네요 지금. 네, 꼼꼼합니다. 다시 보내주려고 하고 있죠. 전진 건물을 이제 할 만한 위치를 돌아서 사신 살짝 늦은 사신이죠 정찰이죠. 네. 일단 로봇공항 시설 봤고요. 어차피 사신은 살아만 있으면. 근데 이거 찍어봤나요? 이게 보통 저 정도의 짧은 순간이면은 찍기가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변현우 선수라면 아마. 그렇죠. 뭐 찍어보지 않았을까? 지금 거의 그 공식적으로 원탑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 통틀어서. 이거 들어가면? 이거 큰데요. 이거 그런 거. 남규 선수. 이거 살려뒀던 탐사정. 이거. 굉장히 귀한 탐사정이거든요. 이게 수정탑 터치를 네. 했던 탐사정인데 이렇게 또 큰 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전사할 예정입니다. 사신도 이제 또 이제 너만 볼 수 없다 나도 본다 들어가는데 좀 아쉽죠? 네.
이게 아마 탐사정 한 개를 잡아주고. 아 이것도 아 이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토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추적자를 두 개나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찰을 쉽게 내려줬어요. 그렇죠. 이거 추적자 두 개 찍은 거 본 것도 크거든요. 하지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선분간기에 지금 다른 테크가 올라가지 않는 걸 봐서는 빌드를 이게 벙커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저희가 옛날에 많이 했던 그 빠른 네 예, 드랍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우려선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병력이 많이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우려선은 모선핵과 소환되는 추적자로 맞고 나머지 병력으로 분광기와 함께 견제를 해주려는 그런 짜임새 있는 전략인 것 같죠? 네, 바로 달리고 있어요. 반면에 변현우 선수는 오, 근데 안 보네요. 벙커까지 짓고 있어요. 네, 수비적인 입장 움직임. 역시 변현우 선수 이거 아 이거 와 이거 잡혔어요. 이 추가되고 있던 거 추적자 두 개 같았는데 지금 굉장한 이득 아, 봤어요. 아 이게 뭐죠? 아 이게 델롬 델 안 델 아니라고. 와 이거 지금 델롬 델이 이게 이건가요 진짜? 아니 남기웅 선수의 선택이 나쁘지 않았는데 변현우 선수 다 눈치채고. 아 이거 그냥 뭐 허공에 주먹으로 쳤는데 그냥 맞았어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분광기 또 터질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한 방 맞았기 때문에 업적 보고 있죠. 이거 예 지금 가축소 나와서. 제거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미 손에 볼 만큼 다 봤거든요. 아 이거 추적자 두 마리나 잃었어요. 이게 아닙니다. 추적자 두 개를 잡혔어요. 아 그리고 이게 남기웅 선수가 이게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멀티나 재련소 그리고 전멸 같은 게 굉장히 늦습니다. 아 원래 이러면서 세 번째 연결체가 이제 지어지고 있어야 이제 프로토스는 좀 할만하다 이제 그 정도로 가고 있는 건데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아 지금 해방선도 이거 보세요. 지금 왔다가 어? 왜 없지? 하고 뺐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연결체가 없으니까 더 수비적으로 하고 있고. 아 바이킹까지. 아 이러면은 분광기 아, 잡히죠. 성가신 분광기 이제 잡아주면 테란 편해지거든요. 와 이거 참 변현우 선수 이거 초반 분위기가 약간 아, 남기웅 선수의 그 깔끔한 정찰로 인해서 조금 말리는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 이제 활방선 들어가죠. 이거 건설 로봇도 많이 잡아준 게 아니에요. 여섯 개면 아, 건설 로봇 네 이거 거슬리죠. 지금 분광기도 없는데 지금 계속 맞고만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양경 선수. 아 지금 변현우 선수의 그 김유진 선수를 이긴 아 지금 그, 공성 전차로 이제 두 번째 멀티 쪽. 아 이거 굉장히 세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셉니다. 이거 한번 치솟아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의료선이 한 개밖에 없네요. 아마 예, 이쪽 지역에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변현우 선수 이거 이거 남기웅 선수 전혀 아니 관측선으로 지금 저기 세워놓긴 했는데 너무 늦죠. 이미 자리 잡히면 봐도 막을 수 있나요? 자리가 일단 아, 이거 잡히면 손해예요 저쪽. 예 이런 식으로 예, 지금 탐사정 한 대 맞았죠. 빨간색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예, 자리만 잡고 있으면 손해라서 탱크 그래도 지금 눈치채고 지금 다 바이프 써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오! 있고, 오! 아, 나 자리가 이미 잡혀버린 상황이라. 에, 이런 식으로 지금 파수기도 잡혀나가고. 아, 역시 변현우 선수. 아, 제가. 없어. 뭔가를 7마리 잡았어요. 이게 뭐죠? 이게 양쪽에서 피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 이게 공일업된 해병이라 가지고 이게 쉽게 제거할 수 없거든요. 공격력까지 업그레이 되어 있나요 지금? 네 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아 이거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출발하든 이길 아, 수 있다. 싸우는데 아 자극제만 아 자극제가 됐더라면 아마 아 아쉽네요. 이게 자극제랑 방패가 몇 초 안 남았거든요. 그래도 이득이에요. 와 그래도 이게 네. 이게 아 추적자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이게 제가 이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그 변현우 선수와 김윤유진 선수와 GSL 결승할 때 이게 프로스트에서 똑같이 했거든요. 아,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 이 탱크 해병 우려선을 김윤유진 선수의 전병력이 들이받았는데도 못 끊었거든요. 아, 아, 그렇죠. 아 이거 참 이거 게임 터졌어요 또.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네, 아, 네, 그렇죠. 남기웅 선수가 거의 이 정도의 불리한 상황에서 이신영 선수를 한번 잡아냈던 그런 그렇죠. 실력 있는 선수이거든요. 최대한
네, 중립 쪽으로 갑시다. 아이, 그는 아직 20 차이에요, 20 차이. 네. 아, 립 선수와의 경기보다 낫죠? 네, 근데 보통 립 선수와의 경기보다 훨씬 나아요. 보통 이게 공허의 유산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토스 대 테란은 프로토스랑 테란이 인구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프로토스가 더 많습니다, 보통. 아, 근데 이거 고급 병력이에요. 불멸. 아. 오! 예, 변호 선수 방금 한번 무리했죠? 네. 한번 깔끔하게 방어 성공했고요. 남경 선수 이런 식으로 한 두어 차례 더 성공하면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방금 굉장히 잘 막은 편이죠? 잘 막은 편이죠. 네, 근데도 불리해요. 네, 근데도 불리한 게 일단 남기웅 선수는 다음 테크가 없습니다. 다음 테크가 너무 느립니다. 이미 그 변현은 선수는 무기고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해방선이 두 개씩 계속 찍히기 때문에 지금 해방선 한 4마리 때 들어오는 공격을 그 스플래시 없는 유닛으로 막아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게. 아마 한두 기 정도 분열기가 있었더라면 지금 있었더라면 뭔가 근데 해방선 없이 이런 식으로 자꾸 병력이 나가는데 변현선수가 아까부터 네. 좀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반대로 남기용 선수는 이렇게 변현선수가 급하게 플레이할 때 이제 분광기를 잘 써줘야 뭔가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남기용 선수 2위업까지 찍어줬고요. 이제 시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이 정도면. 네, 거신과 일단 거신 아니면 분열기 이렇게 스플래시 유닛을 합류 시켜야 되거든요. 아, 지금 돈이 되는데 이 실수인가요? 일단 그 시간 증폭 옮겼는데 아무것도 안 찍고 있어요. 지금 앞마당에 분광기가 떨어졌죠. 아, 좋죠. 남기훈 선수 이러면서 최대한 분광기를 살리면서 분광기 아파요.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아, 이거 놓쳤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미 바이킹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저 구석에 나서도 잡혔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아쉬운 게 이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주적 병력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압박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최전에서 했던 말대로 지금 이거 입어 보세요. 예.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게. 안 눌렸어요. 이게 사업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은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자원이 살짝 부족했긴 했었어요. 그 시간 증폭이 돌아간 타이밍이랑 봤을 때 살짝 지금 이제 그래도 눌러 줬네요. 이제 눌러 줬고. 괜찮죠? 이제 자기가 실수한 걸 알기만 병력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남기훈 선수 적극적이네요. 하나 더 끊어줄 수 있죠? 근데 와 변현 선수 실어 나르는 플레이가 네 지금 남기훈 선수는 이런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해방선과 땅거미질에 그 조여지거든요. 네 해방선 그래도 하나하나 잘라주는 게 그래도 거신이 모였을 때 제일 성가신 게 해방선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병력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역장 한번 더 써요. 역장이 없나요? 역장 없으면 안 돼. 역장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게 한 끗 차이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초반에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의료선 만화 관리가 안 돼서 한번에 빼게 만들긴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돼요. 이제 거신이 좀 쌓일 때까지 최소 한 2기, 3기 정도 쌓일 때까지 조여지면 안 됩니다. 시설이 두 개이기 때문에 시간 조금만 있으면 늘어나거든요. 네, 조금만 더 끌면은 이게 남경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분광기가 되게 아쉽네요. 이럴 때 분광기가 들어가서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데 근데 변현 선수 바이킹 그냥 쓸데없이 본대 병력에 합류 안 시키고 그 분광기 잡아준 플레이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경선 선수 이거는 그 사돌 절대 보내지 않죠. 이게 변현 선수 이거 남경선 선수 이게 병력 교전은 엄청난데요, 이게? 네. 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거신! 이러는 게 안 돼요. 땅거미질에가 또 이게 아쉽네요. 이게 때문에 잘한다고 칭찬하자마자 거신을 약간 흘리는 플레이가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거신 한 기로는 거의 뭐 피해 못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두 기 정도 됐을 때 지금 세 기째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변형선수 움직임 좋은 게 지금 자리 잡고 지금 세 번째 멀티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남기웅 선수가 굉장히 플레이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현 선수가 그렇게 막 큰 실수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내려서 걸어가죠. 반응은 빠르죠. 근데 이게 반응 빨라요. 그 4도 7기로는 충분히 막아낼 수가 없는 병력이거든요. 지정도 테란한테 좋은 지정이라 지금 이거 참 한 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700원 손해봤죠? 군대 병력 오면 자리 또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스킨 때렸죠? 나누긴 나눴는데 이미 이거 아직 제거도 안 됐어요. 스킬을 너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변현우 선수가 앞에 또 집중할 수가 있죠. 이게 서서히 진격합니다. 이거는 아 아프죠, 아프죠. 근데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 이거 분열기도 좋고. 아 이거 세 번째 멀티 이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프로브 잡히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멀티 지형 지켜야 돼요. 지켜. 아 지금 그리고 본대 병력 싸우고 있죠. 아 이렇게 쪼여지면 안 되는데요, 남기웅 선수. 이런 식으로 난전이 되면 분열기 컨트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이 바이킹 하나 두 개 이 섞어준 거. 아, 세 개죠 이제. 두 개 추가시킨 게 이제 남기웅 선수도 알고 분열기 추가시킨 건데. 어차피 이제 거신 많아봤자 바이킹 쌓이면 이제 못 따라가거든요. 아 이 세 번째 멀티에 이제 프로브가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광물을 채취하는 프로브가. 그래도 한번 봐야 돼요. 아직 그 변현우 선수가 공중 그 우주공항이죠. 예, 우주공항을 신없이 돌리기 있긴 한데 아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수 숫자가 굉장히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남기웅 선수가 아까 시간을 끌어주는 플레이가 아니었더라면 변현우 선수가 이쪽에 자리를 아 남기웅 선수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 네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을 텐데 남기웅 선수가 지금 병력 교전에서의 만큼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멀티에 아 변현우 선수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잘 활용하는 모습이죠. 네 지금 우주공항 늘린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제 생산되고 있어요. 우리선 지금 걷어내는 거 좋아요. 좋죠. 하지만 이 병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본진으로 들어볼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연결체 깨진 거 크거든요. 아 이거 참 잘하고는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판단을. 이거는 아... 이 세 번째 멀티 지역에 떨어졌던 오 잘 막아냈죠. 네. 일단 잘 막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 쓰 네, 여기 여기 정면에 힘을 줬더라면 오 뚫을 수 뚫을 수 있어요. 아 지금 거신이 전혀 거신이 보급골을 때리고 있었어요. 아 이거 근데 아 있었거든요. 잘 싸울 수 있었는데 지금 네. 세 번째 멀티를 막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교전이 굉장히 아쉽네요. 지금 우리손도 다섯 개라서 이제 저거 체력 다 이제 회복되거든요. 아 여기서 깔끔하게 끊어냈기 때문에 여기 정면 병력만 신경 썼으면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정면에 신경 썼더라면 이게 무조건 뚫는다는 아니었는데 이게 뚫고 있겠다. 네, 그 정도였어요. 이게 15분 30초 동안 정면 교전을 엄청나게 잘했는데 마지막 20초에서 네, 망쳐버렸어요. 마지막... 아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또 깔끔히 막혔던 상황이었는데 컨트롤 신경을 못 써줬던 게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거심이 보급구를 때린 것도 그렇지만 이게 진영 자체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이 변현우 선수는 펼치고 있었고 그렇죠. 지금 남기웅 선수가 이제 견제를 해주고 있긴 한데 이미 많이 기울었어요. 네 이제 스플래시 없는 병력은 마린 그 해병 불곰 우려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와는 달리 또 우려선이 치료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아쉽네요. 남기웅 선수가 지금 아까는 좀 살짝 좀 위험했어요. 변현우 선수. 그렇죠. 이거 남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했으면 충분했는데. 그렇죠. 남기웅 선수 뭔가 지금 견제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긴 늦었어요. 지금 뭔가 계속 건설로 계속 잡아주긴 한데 이게 남기웅 선수가 너무 급했던 게 이게 변현우 선수가 네 번째 멀티 없었던 고석현 선수 지금 김말하네요. 이 선수 참 네, 남기웅 선수 좀 아쉬워서 일단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단 고석현 선수가 그 올림올리그 네. 결승에서 최근에 있었던 올림올리그 결승에서 변현우 선수에게 첫 승을 1대0으로 앞서다가 3대1로 역수입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판 단판제라 이제 뭔가 그렇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석현 선수가 굉장히 단판제 강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고석현 선수가 이게 솔직히 뭐 저희가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솔직히 조금 재능러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나이에도 이만큼 연습이 옛날보다 연습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습은 엄청 했었죠. 저희 숙소에서 저희 숙소에서는 연습 엄청 했죠. 그래서 우승도 하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게 개인 대회도 없고 해외 대회도 못 나가기 때문에 연습량이 줄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림올리그에서 한번 하는 걸 보니까 뭐, 네, 실수가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연습 안 했으니까. 그게 근데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진영이 고석현 선수라는 고석현 선수죠. 네. 네. 하지만 실수를 실수 저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실수가 이게 연습을 적게 해서 나오는 실수다. 네, 그런 실수밖에 안 나오고 이기는 네. 경기 보면은 이게 역시 클래스다.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지금 변현우 선수 아이 선수는 변현우 선수인 거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은 생략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황했거든요.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그 고석현 선수의 클래스를 말해주고 변현우 선수가 압살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띄워주고 이제 지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 일단 변현우 선수는 어, 얼어붙은 사원에서 아니 고석현 선수는 그 선 부화장 이후에 선 가스 그리고 산란모 이 그 이 맵에서는 그 3병영 사신 올인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보통 선수들이 선 산란못을 많이 가져가주거든요. 그래야 여왕을 빨리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석현 선수는 조금 약간이지만 배짱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보통은 아닌데 가끔씩 선 산란못이 나오는 맵이죠. 네, 그렇죠. 3병영도 은근히 많이 안 와요. 요즘 선수들이. 그리고 박영호 선수가 어느 선수랑 할 때였죠?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 저도 그 경기 기억은 나는데 선 산란못 이후에 그 바퀴올인을 아 전태영 선수한테 전태영 선수에 에이스 결정전에서 선 산란못 이후에 바퀴올인을 해서 그냥 막혀서 졌죠. 네네. 공격적으로 했다가 인터뷰에서 제가 인터뷰도 기억나는데 빌드 연습해 보다가 이제 저거는 공격적으로 하면 질 수가 없다 테란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현우 선수는 굉장히 무난한 성가스 사신 더블에 이은 그냥 네. 군수 공장을 가져가지고 그야 어 이거 어 저글링 한 개 잡히고 지금 저글링 두 마리는 보냈어요. 아 날카롭게 저글링 두 마리는 보내주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지금 네 지금 아 저글링 난리 나게 생겼어요. 아 이거 너무 짜증나겠는데요 이거. 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저 두 기 잃었으면 이제 아마 야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두 기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선 산란못이 아니기 때문에 선 출장 이후에 산란못이기 때문에 네, 이게 못... 잡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걸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잡고 빠지면 좋은데 이거 잡고 저글링 두 개 다 아 이거 잡지도 못하네요 이거. 아 이거 오! 아 그래도 네. 예, 이 정도면 네 지금 어차피 그래봤자 저글링입니다. 예. 네, 너무 고소... 큰 비중은 없죠. 일단 고석현 선수가 많은 노림수를 펼쳤지만 일단 자신만 저글링 3마리를 잃은 결과가 나왔고요. 아 지금 채팅방에 아 유명인들이 많네요. 아 여기 뭐 정모 하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네 일단 기사도, 고석현 선수는 네. 고석현 선수는 대군주 속도 업그레이드를 가져가 주면서 아,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저그들. 네.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이제 보고한다 보고 맞춰가겠다. 네 변현우 선수는 굉장히 무난한 빠른 2호로선 해병 드랍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다 봤죠? 이 정도만 봐도 알아요. 보통은 이제 해병 숫자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죠. 네, 보통 해병이 없으면 이제 보통 111 빌드 또 예상을 하고 보통 바퀴 쪽으로 올려줄 텐데 한 가지 불안한 게 지금 고석현 선수가 대군주를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아, 이게 근데 이거 이제 빼줘야 되는 게 네, 빼줘야 됩니다. 이게 네, 의료선 나오면 아무리 속도업 돼 있어도 한두 긴 잘리거든요. 네, 이거 잘리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왜냐면은 네. 변현우 선수는 네 번째 우려선까지 기다려서 좀 크게 압박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 고석현 선수 타이밍 좋게 이제 저글링 생산이 좋죠. 20개가 네. 양 찍어줬습니다. 일단 좀 돌리는 모습 좋고요. 하지만 변현우 선수, 오, 아 이거 올인, 오, 이거 약간 네, 올인의 향기가 나올 때 맞춰서 아 이거 대군주를 오히려 미끼로 내주고 치겠다는 생각을 아 있어요. 약간 향기 나는데요 이게 오 네, 이거 오 아 역시 클래스 이제 보고 뒤를 때리겠다. 이런 플레이 보통 그 어린 캐스퍼 선수들한테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이거 지금 의료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군자 하나 또 보고 저거 아, 신나게 때리다가 이거 잠깐만 이거 앞마당 자, 근데 지뢰 잘 봐야 된다. 지뢰 어 지뢰 봤죠 고속현 선수. 아 아 근데 뒤에 맹독이 다 잡혔어요. 뒤에 더 있어요. 뒤에 하지만 더 있어요. 돌아오거든요. 이게 빨리 깨서 들어가야 아, 되는데 이거 돌아왔어요. 아 이거는 생각보다 아 이거 뒤에 잡고 잘 이거 이 정도면 괜찮죠? 하지만 이게 아 글쎄요 이게 고석현 선수도 다음 테크가 없거든요. 이게 뭐 진화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바퀴소굴이나 뭐 번식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변현우 선수도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아 그건 그렇죠. 예 불량으로 어떻게든 예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 일단 변현우 선수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 게 지금 깜빡한 네. 게 있는 게 지금 방패를 들지 않았거든요. 방패 지금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어요. 방패 까먹었어요. 아 방패 엄청 큰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크죠. 예. 어 방패 이거 엄청 큰데? 네. 이거 이제 눌렀죠. 아 이거 아무래도 고석현 선수가 평소에 다른 선수들이 하지 않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변현우 선수 약간 말린 감이 있죠. 원래 이제 눌러야 될 타이밍에 아 그리고
아쉬운 게 좀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살짝 아쉬웠어요. 네, 아쉽죠. 이게 아까 그 지뢰가 맹독충 두 마리를 끊지 않았더라면 그 맹독충 두 마리가 SCB를 잡았고 나머지 맹독충은 앞 그 입구의 보급고를 깨고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네. 아, 베네르 선수 역시 컨트롤. 아, 이제부터 좋아요. 나오죠 이거. 지금 이제 그 않습니다. 대공격을 할 수 있는 그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는. 아, 사신이 뭐 찍혔나요? 왜 아직도 살아있죠? 유닛이 찍혀 있던 사신인지 아니면 다시 찍은 사신인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이게, 네.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 이게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네. 그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여왕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 자체가 손해예요, 저그는. 아, 이런 식의 공격은 좋죠. 한 마리 한 마리 내리면서 이제 저글링이랑 아, 이것도 나오는데 하필 또 고석현 선수가 모든 라바를 드론으로 돌렸어요. 아, 하필. 예, 이럴 때. 지금 고석현 선수의 병력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예, 뭐죠? 오군인지 몰라요. 지금 방패도 딱 됐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불안한데요. 네. 드론 또 찍었어요. 아, 변현에서 반면에 변현 선수 날카로운 타이밍. 오, 아, 잠깐만 이거 마린. 다리가. 아, 이거 이러면 맹독충밖에 없어서 이거. 아, 이거 저글링이 없어요. 아, 맹독충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 이거 고속해서 당황했어요 이거.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 아, 역시 안 되나요? 아, 이러면은 이게 같이 아, 이거.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안 됐기 때문에. 깨워졌는데. 어쩔 수 없죠. 아, 고석현 선수 플랜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게 나오는 걸 전혀 신경을 못 써서 이게 드론 아, 아까 네,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솔직히 나오는 것만 봤으면 어떻게 그렇게 막았을 것 같았어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력이었는데 일본을 찍는 타이밍이 안 좋았죠. 아,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변현 아, 선수가 굉장히 자주 하는 플레이인데 아, GG 점사를 잘해주는 잘해주네요. 예. 네.